이 아미타경 한번 읽어보면 요한의 또 이제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자유롭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리불이여, 아미타경이에요. 사리불이여, 이런 극락정토에 대하여 들은 중생들은 응당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한다. 왜 그런가? 여러분 다 극락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와 같은 모든 뛰어난 선인들과 함께 모여서 한 곳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 가면 부처, 보살, 성문, 아라한들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에는요, 소승도 있어요. 아공만 연구하는 분도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중하중의 이 중급들은요, 소승에 발심하신 분들이라 극락 가더라도 가서 일단 수다월 아라한을 밟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승으로 전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을 대신에 이 극락에는 소승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대승 정토고 대승 정정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보세요. 대승 정정치인 이유가 정정치가 의미하는 게 열반 확정이 아닙니다. 성불 확정이지.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로 확정됐다는 건 소승은 부처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성불을 열반을 추구하는 거지. 목표가 일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열반만을 목표로 하는 아라한들은 그 수행해 온 사람들은 극락에 간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소승을 닦지만 아미타불을 받아들이시고 아미타불한테 염불도 하고 극락정토도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즉 대승을 수용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제대로 발심했다고는 못해도 대승을 수용하고 대승 안에서 도를 구현하고 싶은데 소승도리부터 공부해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소승만 해야겠다 그러면 이 극락에 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극락이랑 안 맞죠, 애초에. 그런데 이제 막 그 여러 복잡한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한들은 열반에 들어서 사라진다고 하죠, 우주에서. 초기 불교 쪽에서는. 사라진 아라한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오온에 안 잡히니까. 육근에 안 잡히는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로 가버려서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 석가모니도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열애의 사후, 아라한의 사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있다고도 하면 안 되고 없다고도 하면 안 된다. 이 선에서 끝내는데 아미타 정토 사상에서는 딱 뭐라고 그래요? 소승 성자들도 정토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효스님 같은 경우 이제 이걸 확장해서 열반에 든 사람들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버린 아라한들은 극락밖에 갈 곳이 없다. 극락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어 사라진다를 아미타 정토 사상에서는 어디에 있다고요? 정토에. 왜? 그분들은 더 이상 이 3계에는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어디 있냐? 극락밖에 더 있냐? 이런 주장도 이제 원효스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갈 곳 없는 아라한들과 말이 이상하지만 대승을 수용한 아라한들이 머무는 곳. 여기서 살려면 그 아라한들도 대승을 수용해야 됩니다, 결국. 아미타 부처님을 열반에 안 들었어요, 일단. 아미타 부처님이 초기 불교랑 벌써 반대되는 게 성불이라는 건 초기 불교에서 열반에 들어서 우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아라한처럼.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은 성불을 했는데 열반에 안 들고 극락을 만들어서 경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생을 구제해주고. 그럼 이런 경우를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를 대승 용어로 새로 만든 겁니다. 열반 중에 무주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는 열반. 그러니까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열반에 안주하지 않는 열반, 다른 열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열반이면서 현상계 안에 모습을 나타내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한쪽은 이미 열반이고 내면은 이 참나가 열반이니까 참나의 뿌리를 받고 자 보세요. 참나의 뿌리를 받고 정토인 육바라밀의 세계를 여기 정토죠. 정토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이미 한쪽으로는 이미 열반이고 한쪽으로는 육바라밀을 시공 안에서 구현하고 있죠. 탐진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설명할 방법이 무주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은 열반인데 머무름 없는 열반이다. 열반에 안주하지 않아요. 이 열반은. 이게 대승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미타불 자체가 이미 무주 열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아미타불한테 배우면서 어떻게 우리만 열반에 들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도 대승 전향한 아라한들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들도 극락정토에 있는 아라한들은 대승을 수용한 대승으로 전향한 아라한들입니다.
이런 아라한들을 회심 아라한이라 그래요. 회심했다. 마음 돌려먹었다. 아시겠죠? 원효대사의 이론 막 가면요. 복잡해요. 아라한들은 극락정토 가는데 또 한참 아라한 되기로 확정돼서 소승수행하는 사람들은 극락에 못 갑니다. 왜? 대승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골 때리죠. 또 아예 공부를 나이롱으로 한 사람은 극락할 수 있습니다. 왜? 아라한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원효대사 대단한 게요. 와, 이 양반 도대체 머릿속이 어땠을까? 저도 힘든데, 머릿속 복잡한데, 원효대사 글을 봐도 모든 불교 경전들이 다 서로 모순되게 돼 있는 걸 어떻게든 회통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화쟁시켜요. 근데 제가 보면 그런 노력이 저는 좀 불필요한, 지금 볼 땐 불필요한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억지로 모순을 그렇게 봉합해 줄 필요가 없는 게 많아요. 아, 그냥 이건 개소리야 하고 끝낼 것도 많아요. 그냥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 끝내야지 이걸 봉합해 주다 보면요.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본질을 놓쳐버릴 정도가 돼요. 너무 방편들을 봉합하다 보면 본래 이게 왜 나온 거야까지 이게 왜 필요한 것까지 의문이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진짜 대단하신데 그건 대단하신 게 모든 당시 불교의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엮어서 하나로 설명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저는 자명한 것만 취하고 찜찜한 건 버리자는 입장이고 원효 스님은 경전이니까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자명 찜찜을 다 갖고 가면서 찜찜을 어떻게든 자명하게 만들어서 가져가자는 저는 찜찜은 그냥 도려내는 게 맞다. 이게 억지로 화쟁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입장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극락정토에는 온갖 보살, 성문, 뭐 뛰어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야 여러분 공부가 늘지 않을까요? 도인들이 있는데 가야 되니까 아닐까요? 도 닦으려면? 이 말은 맞죠? 그러니까 극락에 극락을 유혹하는 겁니다. 거기 온갖 도인들 다 있는데 너 거기 안 갈 거야? 그거 태어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사리불이여 적은 선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 너 공덕이 얕아가지고는 그 나라 못 태어나. 그러면 엄청난 공덕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해요? 결국은 염불하고 왕생 발언해라. 그리고 자 아미타경은 이런 입장이다. 염불, 왕생, 발언 플러스 발보리심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과 자 기독교식으로 믿음과 발언이니까 소망이죠. 믿음과 소망과 염불로 갈 수 있다는 입장, 아미타경. 그렇게 공덕을 쌓아라. 아미타 부처님 믿고 그 이름 부르면서 열심히 그 극락 가기를, 천국 가기를 소망하라. 그럼 갈 수 있다. 교회 같죠? 예, 약간 이건 불교식 교회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갈 수 있다. 이게 적은 공덕으로는 안 돼 해놓고 결국 뭐 하러 가냐면 아미타불 이름 많이 외 이겁니다. 자, 사리불이요.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선한 남자, 선한 여인이 아미타불의 말씀을 듣고 신뢰를 하는 거죠. 아, 아미타불을 믿겠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잘 챙기되 염불을 하는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니면 아미타, 아미타만 해도 돼요. 아미타, 아미타. 1일이나 2일, 3일이나 4일, 5일이나 7일 동안 일심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일주일 정도 여러분 휴가 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극락이 눈에 보입니다. 일주일간 아미타불이 쭉 내 마음에 심파가 흔들리지 않고 쭉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이 경에서 원하는 공덕이에요. 이걸 닦으면 그 사람 수명이 다할 때 꼭 죽을 때 얘기를 해요. 살아서 이미 극락이다 이런 구절 한 구절만 넣어줬으면 제가 정말 좋았을 텐데 이 글은 범부를 위한 겁니다. 보살은 그게 들어가 줘야 돼요. 보살이면 이미 극락이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살을 위한 경이면 이 책의 독자 타켓이 누구예요? 범부요. 진짜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뭐 선근 뭐 쌓아놓은 거 별로 없는 사람들. 이걸로 보강해라 이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린 갈 수 있다. 우리 죄인이 이런 것처럼 우리 죄인도 다 갈 수 있다. 아미타불 이름만 일주일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일심불란하게 한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그 염할 수 있다면 수명이 닿을 때 아미타불과 여러 성인들이 그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 사람은 수명이 닿을 때 마음이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극락정에 왕생할 것이다. 요 정도로 소략합니다. 아미타경은요 되게 소략하게 설명하고 끝나요. 이제 이게 무량수경 가면 좀 더 구체화되고요. 관무량수경에서는요 디테일합니다. 어떤 연꽃 타고 가는지까지 쫙 다 써놔요. 상중하 아홉 레벨 나눠가지고 여기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어요. 저희 13, 14페이지가요
상중하에 무슨 연꽃하고 가서 며칠 걸리고 다 써놨습니다. 제가 요점 정리해놨어요. 오늘 혹시 여기 진도 못 나가더라도 읽어보시면 대충 구분하실 수 있게 다 해놨어요. 자, 지금 보지 마시고요. 예. 고개 더 땡기시죠. 와, 이거. 빨리 나갈 테니까 진도 거기까지. 여기. 사리불이여. 내가 이제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처럼, 요 얘기는 글만 길지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뭐냐면,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제가 지난 시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게임의 세계로, 영적인 게임으로 보자, 영. 그래서 지상정토, 온라인이 아니라 영라인입니다. 영계입니다, 영계. 영계에 접속하시면 여러분 영혼은 이미 사실은 영계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미 게임하고 계세요. 게임 이름이 이제 사바세계나 육도윤회인데 접속을 눈 뜨면 접속했는데 어디 접속하셨어요? 눈 떠보니까 막 삭신이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사바세계에 오신 겁니다. 딱 와가지고 일어나면서 가져가고 한 판 붓고 막 이렇게 사바세계가 가만 안 놔두죠. 이게 팍팍해 하는 게 사바세계죠. 그런데 접속하신 거예요. 왜? 영혼은 지금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계에 계세요. 물질계에 지금 접속하셔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영화 그 서러게이트 보면 미래 사회에 사람들이 다 침대에 누워 있고요. 로봇하고 정신이 거기 보내서 접속해서 로봇하고 VR인데 이제 로봇을 조종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회생활 다 로봇이에요. 교통사고 나도 안전해요. 안 죽으니까. 돌아다니는 게 다 로봇이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 타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여기까지 잘 오셨죠? 이거 흙덩어리인데 지금 운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그렇죠? 이거 안 움직이면 이거 이제 여러분 이거 안 움직이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잘 묻어줍니다. 와가지고 뭐랑 똑같냐? 이제 게임하다가 내가 접속 딱 나왔는데 거기서 나 죽었는데 이제 동료들이 게임 동료들이 모여서 나 이제 묻어주고 추모해주고 나 이제 또 다시 접속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랑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지상정토 온라인, 영라인 해가지고 접속하시면 가면 이제 수많은 길드들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많은 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드들이 어느 성을 하나 차지하면요. 관리자가 원래 이 성을 관리하다가 여러분한테 관리권을 좀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안에서 막 세금도 매기고 다 관리할 수 있어요. 비로자나불이 게임 관리자고요. 법신불이. 법신불이 만든 이 극락정토라는 게임 안에 수많은 길드들이 여기가 이거 이제 평면이지만 시방세계라고 하는 게 상하 팔방 이 시방 우주에 수많은 불국토라는 게 수많은 이 안에 동쪽에 수많은 길드들이 있어요. 그 길드 마스터 길마들이 부처님이고 길원들이 자 길마 불 길원 승 또 이제 그 게임의 룰이 법 불법승이 모이면 다 이게 도량이 되죠. 자, 이 가운데 이렇게 상상해 보자고요. 진짜 큰 성이 있어요. 수많은 공성전으로 이걸 뺏으려고 하는데 여기 차지하는 사람이 이 게임 전체의 관리 대행을 해요. 최종 마스터죠. 어떠세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보면요. 이제 미래 사회에 다 사이버 게임에만 접속해서 살아갑니다. 그 세계에는 이게 지배예요. 이 영계 같은 사이버 세계가 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띠게 돼버려요. 51% 이상 거기가 더 의미 있는 세계가 돼버립니다. 그 세계의 지배자가 세계를 지배해요. 다 육신 있고 하지만 영혼은 사실은 영혼의 세계 가서 사이버 영혼에 나타나는 이 사이버 세계를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그 게임 거기서 할리데이라고 게임 관리자가 이 만든 사람이 게임 이름이 오아시스예요. 극락정토 비슷하죠. 거기 주인공이 그 세계의 세 가지 비밀 열쇠를 풀어가지고 이 사람이 관리자가 숨겨놓은 풀어서 이 게임의 주인이 됩니다. 자기 길드랑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겁을 고생하셔가지고 이 우주 정토에 사실은 주인이 된 얘기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일반 정토가 아니라는 거. 왜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량수경에 동서남북 시방의 모든 불국토에서 정정치들을 다 극락정토에 보낸다고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불국토가 있는데 왜 내 불국토에서 공부 좀 돼서
부처되기로 확정된 자들은 다 극락정토에 보낸대요. 그게 아니라 이 우주의 사실은 극락정토가 더 상위 차원의 우주니까 각 불국토에서 일정 이상 레벨이 되면 다 극락정토 소속이 된다는 얘기죠. 따로 어디 보내겠어요. 그럼 그 불국토들은 늘 좀 그 공부 못한 애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좀 되면 극락정토에 다 빼가고 이제 그대로 읽으면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불국토예요? 이상하잖아요. 공부만 되면. 그래서 석가모니 당시에도 아라한들을 키워놓으면 아라한들이 정정치를 얻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극락정토 소속이 되겠죠. 이 느낌으로 읽어야지. 안 그러면 모든 불국토에서 다 정토로만 보낸다. 그럼 이쪽은 텅 비게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극락정토의 모든 길드들을 관리하는 최종 마스터, 관리 대행으로서 아미타불을 상정해야만 이 무량수경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된다. 근데 아미타경에도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자, 이제 이 아미타불은 이 극락정토라는 도저히 독보적이고 신묘한 정토를 아미타불이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토를 새로 단순히 만든 게 아니라 정토가 우리 참나각성하면 정토가 늘 있지 이걸 아미타불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정토잖아요. 우리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수많은 불국토들이 있고 불보살들이 있는데 길마 길원들이 게임을 해나가는데 최종 마스터가 됐다라고 보는 게 최고 만렙이 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고 그러면서 이 세계가 전체가 원래 그런 극락정토로 안 불렸는데 전체가 극락정토가 된 거겠죠. 깨어있는 세계 전체를 극락정토라고 부르고 조금이라도 깨어난 사람들을 정토에 데려가고 깨어날 가능성만 있어도 정토의 일원으로 받아줬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원래 정토 갈 분들 아니죠. 이분은 가끔 접속이나 해요. 이분들은 접속도 못 해봤어요. 죄인들 막. 이런 분들도 정토의 일원으로 받아줬대요. 그럼 사실 게임에 접속은 못 시키죠. 근데 경전상에는 아미타불이 도와서 했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냥 기론으로 받아준 겁니다. 게임은 못 들어오는데 기론으로 받아준 거고 자꾸 아이템 주고 아니 아이템 얻는 법이나 게임하는 법을 미리 가르치면서 게임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인연을 만들어가는 거죠. 언젠가 게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에 언젠가 정토가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불이 확정된 게 돼버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아, 그 세계 가고 싶다 정도 발심했는데 이미 성불까지 확정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사리불이여 내가 이제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처럼 나만 찬탄하는 거 아니야. 봐, 동방세계에서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 잘 모르는 분들이죠. 아무튼 등 모래알같이 겐지스왕 모래알같이 많은 부처님들도 그 나라 각각 자기 불국토에서 넓고 긴 혀를 뽑아내서 무섭죠. 이분들은 상상력이 쫙 나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으면서 진실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중생들이여 응당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서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는 말씀을 믿어라. 이 경전은 일체 부처님께서 혼염하시는 그 돌아보고 그 염하시는 그런 경전이니라. 모든 불국토의 부처님들이 시방세계 아미타불의 그 공덕을 찬탄하고 있다. 이 정토가 희유한 정토라고 찬탄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동방세계만 그러느냐? 남방에서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다 모르는 분들이라 읽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더 무서운 거는요. 글을 막 쓰시다 보니까 서방세계에서도 무량수불, 무량수불이 무량수불을 찬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막 쓰시다 보니까 무량수불이 서방에 원래 아미타불이 서방에 있으니까 아미타불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서방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 찬탄하고 보세요. 북방에서도 찬탄하고 아래 하방에서도 찬탄하고 상방에서도 찬탄하고 이게 사실은 시방이겠죠. 사방, 팔방, 상하해가지고 시방의 모든 불국토 부처님들이 다 찬탄해요. 그리고 자기 불국토에서 정정치를 얻은 자들은 다 극락정토 소속으로 보내요. 자, 이 느낌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 불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불국토인 사바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 불국토에서 공부가 일정 이상이 돼서 정정치를 얻으면 부처가 되기로 확정된 존재가 되면 아미타불 길드의 기론이 돼버려요. 이게 상위 길드라고요.
나는 석가모니, 지금 내가 게임하러 들어가면 석가모니 길드 아이디 피터팬. 근데 앞에 하나 더 붙어요. 아미타 길드의 석가모니 길드. 더 상위 길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아미타 길드 소속이 돼버린다고. 이 개념으로 경을 읽으시지 않으면 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쓰신 분은 분명히 뭔 개념을 갖고 쓰신 건데 읽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의미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미타경, 무량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까지 다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극락정토의 실상을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거죠. 이 정도로 좀 더 이해해 보시고 대승기신론 보실래요? 대승기신론의 아미타 신앙. 또한 중생이 처음에 이 법을 배워 바르게 믿고자 하나. 대승기신론에 나옵니다. 왜 아미타 신앙을 대승기신론이 권할까요? 대승기신론은 여러분 일주보살 돼가지고 그 일주보살 되면 정정치가 돼서 다시는 여기는 불태지라고 그래요. 다시는 뒤로 후퇴하지 않는 경지가 돼서 성불에 나아간다라는 걸 설하는 경전입니다. 이 일주만 되면요. 일주는 제가 말한 정의 쌍운,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돌아가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지관 쌍운이라고 그래요. 지관 쌍운의 경지를 얻어가지고 늘 고요하면서 참나랑 함께 하니까 참나가 본래 고요하죠. 늘 고요하면서 참나가 본래 지혜롭죠. 늘 자명한 삶을 사는 엄청난 경지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육바라밀를 탐구해가는 그 경지입니다. 그래서 불국토를 확장해가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되라고 얘기를 해놓고 방편으로 그런데 부처님을 보고 공부하면 나도 공부 저렇게 잘하겠는데 이렇게 되겠는데 부처님을 못 보아서 공부가 힘들다는 사람을 위해서 방편을 하나 열어준다. 중생이 바른 법을 배워서 바르게 믿고자 하나. 바르게 믿는다는 게 이 경지입니다. 일주보살이 이게 바른 믿음의 경지예요. 자, 뭔 소리냐? 처음 믿음이 시작돼서 일신, 처음 믿음이 생겨가지고 처음 믿음이 생겨서 참나를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확신이 생겨서 믿음이 깊어져서 증득이 되면 일주가 되죠. 그래서 믿음이 성취됐다고 해서 이 경지는 다른 이름으로 신성취라고 합니다. 신성취의 경지. 일주보살은요, 신성취보살이에요. 믿음이 성취됐어요. 믿음, 참나를 믿었는데, 자, 참나 체험보다 참나에 대한 개념이 강하면 믿긴 믿는데 너무 이론이 앞서죠. 해오 단계. 그러다가 믿는 바를 실천하다가 참나랑 아예 한 덩어리가 돼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나를 증득했죠. 그래서 증득했다고 증오, 일주보살,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을 얻고 싶은데 사바세계에서는 여기 나오죠.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직접 여러 부처님을 모시면서 공양을 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부처님을 뵐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초적인 얘기예요. 범부들이 부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믿고 믿음을 성취합니까? 바른 믿음을 얻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니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믿는 마음 성취하기가 참으로 어렵도다. 일주보살. 불태지, 정정치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도다. 나도 성불이 확정된 사람 되고 싶은데 예전 불경에 초기 불경에 가면 성불이 확정된 사람한테는요 부처님이 수기를 해줍니다. 넌 앞으로 부처가 될 거야 하고 수기를 해줘요. 그게 정정치들이에요. 수기 받은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정정치가 받을 숫자에다가 이렇게 애언을 받아요. 너는 부처 될 거야 하고 수기를 받아야 되는데 부처님 안 만나도 여러분 참나를 만나면 참나가 부처님이죠. 참나가 이미 비로자나불이잖아요. 여러분 참나가. 여러분 참나랑 늘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부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부처님을 안 만나도 안으로 부처님을 만나고 있고 법신불 안에서 우린 아미타불과 모든 부처님들과 이미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한 법신이니까 자 법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을 만난 거랑 똑같아요. 내가 참나를 만나면 따로 육신으로 안 만나도 그런데 범부들은 따로 좀 육신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보신으로라도 영적인 몸으로라도 내가 봐야 내가 믿고 믿음이 확정돼서 부처님한테 수기도 받고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공부하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애가 뛰어난 방편을 베풀었다. 그게 뭐냐? 염불만 하라는 것이다 이거죠. 염불에 몰입해가지고 인연대로 원하는 대로 서방불토에 왕생하여 늘 부처님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아미타불이 열었다.
이해되십니까? 늘 부처님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놨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만 생각하는 것에 몰입하면서 닦은 모든 공덕들을 다 회향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영적 공덕 포인트 있죠? 다 그냥 회향해가지고 나 왕생하는데 이거 쓸래요. 이 공덕 포인트 다 쓸래요 해가지고 왕생하는데 쓰신 분들은 극락정토라는 거기 영적인 세계에 접속이 돼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다. 요 방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부처님 못 봐서 내가 믿음이 완성이 안 되고 또 더 성불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편을 열어줬다. 그러니 만약 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보면서 항상 부지런히 닦으면 필경 왕생하여 정정치가 될 것이다. 자, 갑자기 부처님의 법신을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게 이겁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하루부터 일주일까지 열심히 외라고 했죠. 아미타경에서. 그렇게 열심히 외다 보면 나무아미타불의 이름을 외고 나무아미타불의 영적인 몸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염하다 보면 이름만 해도 돼요. 영적인 몸 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름만 외셔도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시다 보면 그 이름을 외는 내가 아미타불의 법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미타불의 법신이 내 법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법신 본 게 사실은 아미타 부처님 법신 본 거랑 똑같아요. 법신 원래 하나니까. 그래서 아미타불 염불을 하다가 자기 견성을 한 거예요. 견성을 하고 나니 아미타불 염불을 하다 견성했으니까 이 아미타불의 법신이 내 법신이고 아미타불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게 내 법신의 작용, 내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법공에 대한 지혜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염불 하나로 견성도 하고 법공의 지혜까지 얻어버린 거예요. 이런 양반은 이미 일주보살 됐죠. 그러니까 극락 가서 정정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법신을 보면서 부지런히 닦으면 필경 왕생한다 하는 건요. 요거는 일주보살이 돼서 왕생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좋은데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 보기 전에 이미 견성해서 가야 돼요. 좀 이상하죠? 견성하기 힘들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을 제시했다는데 견성해서 들어가는 세계예요. 극락정토가.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방편으로 아미타불이 날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는 게 방편입니다. 아미타불이 모든 걸 도와주시니까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 자체 이미 아미타불의 위신력이 다 들어있어서 요게 이제 그 컴퓨터로 하면 뭐 단축키 같은 거죠. 요 키 누르면 바로 그냥 거기 가듯이 나무아미타불을 탁 누르면 바로 극락으로 가게 우리는 접속되게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나무아미타불만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이미 그건 설정된 거니까 아미타불이 이 이름만 되면 무조건 극락 접속되게 해놨으니까 나무아미타불의 키만 계속 누르라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그러다 보면 뭐가 될까요? 견성을 해요. 그렇죠? 아니 모른다랑 똑같잖아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아미타불을 깊게 믿으면서 일체를 몰라 해버리는 거죠. 걱정도 안 하고 극락도 잊어버리면요. 바로 접속이 돼서 내 법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법신을 보면서 계속 부지런히 접속이 일어나고 더 부지런히 닦다 보면 일주보살이 되면서 극락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대승기신론은 막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부처를 못 봐서 공부가 힘들어?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해봐. 결국 견성해서 결국 들어가서 부처님 본다는 건 결국 자기 진여법신을 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도 설명 저렇게도 설명 할 수 있어요. 1페이지로 다시 오시겠습니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저기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맨 앞에 세 가지 정정치가 있다고 이제 정정치 개념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죠? 성불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정정치는. 성불이 확정된 정정치는 원효스님에 의하면 그 일주보살도 정정치예요. 정해쌍운. 늘 참나의 고요와 참나의 지혜에 머뭅니다. 자, 이쪽으로 이 그림 보실래요? 늘 참나를 얻었다는 건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자명한 자리죠. 그러니까 늘 선정에 들어있고 늘 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참나를 붙잡았다는 거는 정해쌍운을 얻은 거고 그럼 일주보살밖에 안 돼요. 육바라밀의 꽃을 피운 분들은 덕해쌍운 그럽니다. 반야방편쌍운 하면 너무 말이 길고 반야가 지혜죠. 방편이 덕입니다. 그래서 덕해쌍운 그러면 됩니다. 덕해쌍운. 그 정해쌍운에 좀 그 같이 읽기 좋죠.
정해쌍운, 덕해쌍운. 그럼 이 덕해쌍운은 뭐가 다르냐? 반야바람이라고 나머지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은 다 덕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바라밀을 다 말하는 거고, 정해쌍운은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만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 중에 두 개를 확실히 얻었다 그러면 일지보살, 여섯 개를 다 얻었다 그러면 일지보살입니다. 그래서 법신을 온전히 봐요, 일지보살은. 왜 법신은, 무슨, 뭐가 법신입니까? 법신, 이게 참나가, 참나를 아까 보리심이라고도 했는데요. 보리심이 원래 정해쌍운이고 덕해쌍운이에요. 그걸 단계적으로 찾아가는 것 뿐이고, 보리심의 다른 이름이, 보세요. 진리를 갖추고 있다고 법신입니다. 근데 무슨 진리를 갖추고 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자, 베풀어라, 계율 지켜라, 수용하라, 정진하라, 깨어있어라, 지혜로우라. 이게 여섯 가지 원리입니다. 법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면 여러분 경영 다 돼요. 어떤 일이건 지혜 출동, 선정 출동, 인욕 출동, 보시 출동, 지계 출동, 정진 출동하면요. 여러분 다 됩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에고 마음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일이 자명하게 처리되고 좋은 인과를 낳게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카르마 경영의 이건 요결이에요. 이 여섯 가지 법을 얼마나 아느냐. 그럼 일주보살은 선정과 지혜만 확실히 아니까 일주보살은 법신을 조금만 본 거죠. 대승기신론에서 일주보살은 법신을 조금만 봤다. 일지보살은 법신을 온전히 봤다. 그래서 일지보살부터는 다른 이름이, 일지보살의 다른 이름이 법신보살입니다. 일지부터 십지까지는 법신보살이에요. 제가 번역해낸 화엄경은요, 법신보살의 일지부터 십지까지를 다룬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뭐예요? 법신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게임 하려고, 야, 게임 공략집 샀는데 시작이 일지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9급 단계가 없잖아요. 9급 이 10단 체계인데, 9급, 9단, 10단 체계인데, 9급이 없고 1단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게임을 못 하잖아요. 그 9급에 대한 내용이 수신결에 나갈 겁니다. 또, 그, 지금, 그, 영호비결 내고, 카르마 경영의 여섯 가지 원칙이 곧 한 몇 주 안에 나가요. 지금 다 끝났으니까 작업은 몇 주 안에 나가는데, 그거는 실전북입니다. 카르마 경영의 여섯 가지 원칙은요, 그거 보시면 바로 게임 진행 가능해요.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육바라밀만 노래해요. 그냥 일상을 게임으로 보고 그냥 바로 육바라밀 하시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실전 공략집이고, 수신결은 9급 과정 올라가는 단계를 설명을 잘해줘요. 그리고 9급 이상은 화엄경 보시면 돼요. 1단부터 나중에 이제 화엄경 열심히 보실 때가 오시길 바랍니다. 9급은 다 마스터하고 이제 1단부터 난 이제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엄밀하게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론이 함부로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나 정토 보내준다고 막 질러버리시면 근본 공부 체계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원 공부 뼈대를 가지고 지금 방편들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방편 중에 자명한 건 취하고 취하지 않더라도 그 이해할 만한 부분은 그 취지를 이해라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만이 원래 정정치인데 원효스님도 껴안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아미타 정토론의 정정치. 그 정정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원효스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품이 다 정정치다. 아까 그 죄인까지도 다 정정치에 넣어야 맞다 하는 구품 정정치론을 주장하는데 제가 그걸 풀어본 게 발심, 해오, 칭오의 3단계로 풀어본 겁니다. 여러분 영적 캐릭터를 일지로 키우면 제일 확실한데 그게 그 더 아래 레벨에서는 발심만 해도 정정치가 될 수 있는 이치가 있고 근데 이때 발심이 대승의 발보리심이건 소승발심이건 그냥 막연히 극락만 가겠다는 발심이건 발심한 사람은 정정치로 봐주자. 그리고 더 나아가 해오 조금이라도 도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도 정정치로 봐주자.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증오는 정정치고요. 이렇게까지 넣어주는 정정치론을 대승기신론소에서 주장하십니다. 원효스님도 똑같이.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효스님이 정정치를 세 개로 나눠요. 일지의 정정치, 일주의 정정치, 그리고 구품왕생의 정정치.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냥 구품왕생을 좀 더 이해해 본 거예요. 해오, 증오, 발심 이렇게 해가지고. 발심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대승발심. 그러니까 대승발심은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자고요. 소승발심은 열반을 얻자고요. 죄인들이 품은 발심은 뭐였죠? 그냥 극락이나 가고 보자. 극락이 좋다는데 가자. 그것도 발심이죠. 그리고 그 밑에 무량수경의 정정치 한번 보실래요?
정정치는 다른 말로 불퇴전이라는 뜻입니다. 뒤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 후퇴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정정치에 들어가서 불퇴전하려면 원래 뭐예요? 진리를 봐야 멈춰요, 사람이. 그리고 진리를 봐야 멈추고, 잠깐 멈춘 게 아니라 늘 멈추려면, 다시는 후퇴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껴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주보살만 원래 정정치예요. 진리를 떠날 수 없는 자리. 선불교에서 확철대오라고 하는 견성해버린 자리. 다시는 참나를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그 정도 자리까지 가야 불퇴전이 맞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 아래 단계는 이런 겁니다. 이 양반들도 근데 불퇴전 맛을 이해해 보려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뭐냐? 자, 제가 기론들을 모집합니다. 홍익길드. 지금 지상정토는 홍익길드죠. 여러분 혹시 기론 되셨으면 정토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자, 이게 정정치예요. 아니, 정토를 따놓은 당상이면 정정치 아닌가요? 광고를 제가 그렇게, 여기 홍익기론만 되시면 정정, 저기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정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정치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최대한 넓혀본 게 이 정토 경전들인 거예요. 이미 그러면 아까 제가 했죠. 집에 누워있는데도 이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갈 거니까, 지금. 나갈 인연을 지어놔서 나갈 수밖에 없고, 거기 갈 수밖에 없고, 거기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인연을 이미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홍익길드 기론이 되기만 해도 이미 정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와, 했는데 막 접속이 안 돼요. 게임에 접속은 안 돼요. 그럼 이제, 접속이 안 되는데 하면 이제 저희 길드의 멘토들이 가서 몰라 하시고요. 막 여러 가지 지도 들어가겠죠. 게임 접속 요령 바로 가르쳐 드리겠죠. 이렇게 해서 접속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한 겁니다. 오히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따라가다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연꽃은 타고 갔는데 대기만 막 어마어마하게 타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학당에서는 홍익길드에서는 금방 이번 생 안에 일주는 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왔더니 일주 따려면 맥겁이 걸려요. 거기 가서 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이해하시면 재밌으십니다. 자, 무량수경의 정정치는요, 아까 얘기했죠. 무량수경은 달라요. 일주랑 이 해오와 증오만 정정치로 봅니다. 무량수경은 아까 말씀드린 신인과 최소 해오가 신인이었죠. 신인, 여기 해오, 해오의 심화, 그 다음에 증오. 이 법인을요, 법이라는 게 진리가 원래 불생불멸이라 생겨남이 없다고 해서 무생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생법인. 법인의 다른 이름이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 얻으려면요, 사실은 일주 이상 돼야 됩니다. 왜? 참나를 온전히 이해한 거는 일주 와서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생법인을 확신하게 된 게 해오예요. 참나는 만났어요. 아공, 복공의 진리가 이해는 돼요. 근데 참나랑 접속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이해가 앞서죠. 참나를 만났으니까 이제 이해는 했어요. 참나가 진짜 있네. 아공, 복공이 진리네. 일체가 참나의 작용 맞네.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이게 지금 이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는데 내 마음이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순인, 이제 꽤 오래 유지해요. 그 마음. 복공의 마음도 오래 유지해보고 참나 접속도 오래 유지해봐요. 참나가 이제 어디 안 가는 물건이란 걸 알았고, 내 안에 이제 딱 뼛속까지 복공이 옳다는 게 박혔어요. 이제 삶에서 법공의 논리를 떠나서 살지는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량수경에서의 정정치는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음향인이라고 합니다. 음향인. 음향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신뢰가 가서 인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을 말합니다. 믿음의 단계. 진리의 말을 듣고 믿는 인가이기 때문에 신인이고, 법공의 진리의 체험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신초 해오의 경지고요. 그 다음에 순인을 부드러울 유자 써서 유순인이라고 했어요. 부드럽게 순종한다. 그 말씀이 옳다는 걸 확신했으니까 음향. 부처님의 진리의 말을 듣고 믿기로 했다가 음향인. 유순인은 따르기로 했다는 인가. 실천으로 나아간 인가이기 때문에 법공의 진리의 체험적 이해 심화. 마지막 무생법인은요, 불생불멸의 진리에 자명한 인가. 이건 일주의 경지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요, 해오 이상을 광의 정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은 오역제와 정법 비방은 정토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무량수경에서 상중하의 무리, 깨달음의 상중하가 있다고 하는데, 하가 이미 그 상중하까지 가도, 하까지 가도 발보리심은 이미 하고 있어요. 하급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학급이라도 발보리심하고 염불하고 왕생발언은 하고 있어요. 자, 5페이지 각주 8번 볼게요. 5페이지 각주 8번. 여러분 왔다 갔다 힘드시죠? 전 5주 가겠습니까, 지금. 5페이지 8번. 제 머릿속은 엉망이에요, 지금. 5페이지 8번 가보세요. 이걸 밤새 만들고 있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정토 연구하다 정토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 8번. 여기 상중하 무리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실래요? 상, 중, 하. 무량수경에는 상중하만 있어요. 관무량수경에는 구품을 나눕니다. 조금 이따 다 할 거예요. 구품 한번 쫙 살펴보자고요. 요 상중하 보고 이제 구품 들어가 볼게요. 상중하를 먼저 이해해 보시면요. 상중하는 무량수경은 이미 좀 더 레벨이 높아야 돼요. 죄도 안 지어야 돼요. 무량수경에 48원이 나옵니다. 아미타불에. 그래서 무량수경에 48가지 아미타불의 서원을 가장 직접적 반영한 거는 이 상중하 무리예요. 관무량수경은요. 더 확장된 거예요. 죄인까지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무량수경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미타불의 이제 그 아미타경의 본 취지가 좀 온전하게 살아있다고 봐요. 관무량수경은 좀 확장됐다. 자, 무량수경에서 상중하 나눌 때 보면 상급은요, 사문이어야 돼요. 출가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요즘 이걸 사문이라고 꼭 안 보시더라도 좀 전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전업. 사문은 덕후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덕후. 그러니까 진짜로 올인하냐, 올인했냐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올인했는가, 사문. 그러니까 벌써 레벨이 지금 올인해야 되고요, 사문이어야 되고, 사문, 그 다음에 육바라밀 공덕을 많이 쌓아놨어야 돼요. 공덕 포인트 높아야 돼요. 자, 지금 극락에 제대로 접속하려면 사바세계에서 공덕을 많이 쌓아놨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발보리심, 난 대승의 보살이 될 거야 하는 발보리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염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왕생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왕생 발언. 자, 읽어볼까요? 뛰어난 무리는 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사문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올인하셔야 돼요. 보살 되겠다고 올인하셔야 되고, 정토 가겠다고 올인하셔야 되고, 아, 일단 여기 3문은 보살 되겠다고 올인하신 거예요. 보살이 되겠다고 올인하시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은요,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꽃을 피워서 우주를 한번 장엄하게 장식하고 자리 이타, 나도 살리고 모든 중생을 살리겠다라고 큰 원을 세우신 겁니다. 발보리심을 하고, 나머지 또 세 번째, 함결같이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외셔야 되고, 네 번째, 모든 공덕을 다 육바라밀로 닦고 계셔야 되고, 그 미천을 많이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극락정토 태어나겠다고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수명 다할 때, 아쉬운 거 아시겠죠? 지상정토 얘기는 안 나옵니다. 수명을 다할 때 아미타불과 대중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딱 인도하면, 여러분은 그 부처님 따라 딱 하면 칠보 연꽃에 딱 화생해요. 극락에서 연꽃이 피면서 태어나요. 그래서 극락에서는요, 아미타불 계신 곳에 그 궁전 앞에 연못이 있고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들 안에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세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연꽃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선 같아요. 여러분 지구에서 우주선 타면 그 SF 보면 딱 이렇게 해서 동면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열면 짠 하고 나타나죠.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극락에서 볼 때는 연꽃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연태라 그래요. 연꽃을 태 자궁이라고 하는 자궁, 연태. 그 안에 일종의 태아 상태로 여러분이 있다가 화생한다는. 태생은 아닌데 비유하자면 연태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지상에서 볼 땐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 연꽃이 나타나고 자가용 같은 게 나타나요. 그 우주선의 그 동면하는 데 같은 게. 거기 들어가 앉으면 연꽃이 이게 딱 갇히듯이 연꽃이 오므들면서 쫙 가가지고 극락에서 짠 하고 열립니다. 문제는 아까 같이 죄인들은 12대겁을 동면에 있는 것처럼 안 열려요. 오랜 기간 연꽃 안에서 대기를 타다가 연꽃이 열립니다. 그리고 겨우 부처님 말 듣고 다 해가지고 겨우 발보리심이나 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데려가주는 대신에 대우가 형편없습니다. 가서 원래 지옥 갈 사람 데려가는 거라 대접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량수경은 상중하가 다 지금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상중하가 보시면 알아요. 자, 중급은요, 사문만 빠집니다. 사문은 아닌 경우.
출가는 안 했는데 공덕 많이 쌓고 발보리심 튼튼하고 염불하고 왕생 발원한 경우. 하급은요? 공덕도 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쌓아놓은 공덕은 없어요. 그런데 뭘 열심히 해요? 발보리심. 보살되겠다는 발심하고 염불 공덕을 이제 쌓아야죠. 염불 열심히 하고. 이게 아미타부라고 아까 이어지죠. 아미타경이랑. 공덕을 쌓아라. 뭔 공덕 쌓을까요? 열심히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염불 열심히 해라. 그리고 왕생 발원해라. 자, 이 정도면 발보리심 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대승 보살이 되겠다고 발심했다는 게 이미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염불을 열심히 하고.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급이라 하더라도 지금 일반인들이 하급이라 하더라도 발보리심하고 염불 열심히 해서 여러분 왕생을 발원하시면요. 못해도 해오는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무량수경의 구품에서 보면 못해도 상지 중은 된다고요. 무량수경식으로 하면. 무량수경에서 하급이 상지 중은 된다니까요. 관무량수경 상급이라고요. 상급. 이 정도가 다. 죄인은 아예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은 안 됩니다. 공덕을 좀 못 쌓을 수는 있어도 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덕 못 쌓더라도 열심히 염불공덕 쌓아서 깨닫고 정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경은 더 엄격합니다. 그 문이 좀 더 높아요. 왜냐 원래 아미타불이 서원할 때 오역죄는 절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오역죄랑 정법 비방은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는 그 안 됩니다. 오역죄는 오역죄나 정법 비방은 안 됩니다. 무량수경 일관된 입장이니까. 근데 이제 관무량수경 좀 이따 가볼게요. 가서 보시면 많이 다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딱 그 진짜 취지를 이해해야지 이 중에 어디가 맞나요? 저 지금 정토 가야 되는데 너무 헷갈려요.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뭐 그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사문의 조건이 결여되면 중배, 중간물이라고 하고요. 물이 배자입니다. 공덕의 조건이 결여되면 하배가 됩니다. 그런데 발보리심, 칭명염불, 이름 외에는 염불, 그 각주 8번 아래 끝부분에 있어요. 왕생 발원은 다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덕 얼마나 쌓았는지 모르죠? 근데 지금 모여서요. 대승보살이 될 거야 라고 진심으로 발심하시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염불 열심히 하시고 극락정토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시면 여러분 다 견성 가능하세요. 제가 볼 때 일주보살까지 다 가능하세요. 학당 홍익 PC방에서 게임하시면 다 일주보살 가능. 홍익 PC방에서 홍익 길드에 가입하셔서 하시면 다 일주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무량수경 가지고 보면 우리 다 정토 갈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할만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제 일주 돼야 가는 게 깔끔한데 다만 무량수경은 해오만 해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정토에 신인도 있고 순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량수경에서는. 정토에는 요 세 부류가 다 있다. 그 소승성자들도 있다. 아라한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이 꼭 그 대승의 확신이 아니더라도 소승성자도 수용을 하니까 어느 정도 아무튼 각자 자기 소승이건 대승이건 도를 성취한 도에 대해서 참나를 각성하건 열반을 각성한 이 이상들은 그러니까 참나를 받건 소승성자들 중에 열반을 받건 열반을 체험하면 수다원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일정 공부량 공부를 하신 분들은 참나를 만나고 열반을 만난 분들은 접속이 가능한 분들은 무량수경은 다 접속됐다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 정토에 왕생한다고 보는 관점. 관무량수경은 접속이 안 됐는데도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 이것만 구분하자고요. 학당 입장은요. 저희가 다 수용해 볼까요? 관무량수경까지 다 수용하면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도 몰라 한 번만 하시면 홍익길드 기론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토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러면 제일 다 수용했는데 자명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저희는 다 수용하면서 자명하게 홍익길드만 가입하시면 몰라 한 번만 몰라 해보세요. 몰라 되면 정토는 따놓은 당상. 홍익길드가 이미 정토입니다. 왜? 지상에 나와 있는 정토죠. 교회는 지상에 나와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 분점이에요. 그러면 이 PC방이 그대로 천국 분점이에요. 네. 지상 천국이에요. 저희는요. 홍익 PC방이자 홍익길드가 이 조직은 그대로 지상 정토가 되겠죠.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여기 가입하시면 이미 정토 가입된 거 아닌가요? 와서 가입원서 안 쓰셔도 돼요. 제 유튜브 보다가 몰라 같이 해보시면 가입되신 겁니다. 좋죠?
불법성이 원래 있는데, 불법성이 있는데, 자, 길마, 기론이 있고, 여러분이 기론이 되시는 거죠. 이 법을 간절히 원하시면 여러분 기론이 되는 거예요. 불, 간단합니다. 이 불은 법이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갖고 있는 양반, 아이템 갖고 싶은 양반, 셋이 모이면 게임이 펼쳐지죠. 도량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론 되실 수 있어요. 왜? 유튜브로 요즘은, 유튜브로 멀리서 제 강의 들으실 수 있고, 거기서 벌써 득템하고 계시지 않나요? 법을 얻고 계시잖아요. 제가 법보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법을 받을 수 있죠. 멀리서도 같이 기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몰라, 같이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 이미 그 가입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한 작품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라는 겁니다. 아미타경. 좀 이해되시죠? 이해 도와드리려고 제가 별소리 다 합니다. 이해만 되시면 돼요. 뭐 무슨 소리인 것 같다. 예, 5분 쉬고 그 구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구품이 어떻게 서로 차이가 나는지.